바람이 왔어? 집중의 박수를 세 번 쳐야 될까? 네. 짝짝짝짝짝 쳐야 될까? 아니 보호를 한 걸로 해주든가. 네,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광주 여성민우회 활동가 도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광주 여성민우회 활동가 도담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작년에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그 살인 여성 혐오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아무래도 지역적인 약간 특색이 있는 것처럼 많이 비춰졌잖아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저희가 그러니까 민우회에서 크게 대응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이게 굉장히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SNS에서 여성운동이 크게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1주기를 조금 추모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 그거 관련된 행사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기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강남역에서만 그 여성이 그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당한 일인 것이냐,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약간 공감이, 지역을 뛰어넘는 공감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여성으로서 살아오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포들에 대한 공감이 저는 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한계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지역사회에 대해서 도대체 이 여성단체의 역할이란 게 무엇이냐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대중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SNS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광주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게 잘 안 알려지는 느낌? 이게 우리끼리만 재밌는 느낌이었는데, 특히나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특히나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이슈, 페미니즘 이슈가 막 그렇게 막 확산된다던가 그런 게 많다던가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강남역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SNS상에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중들이 많이 하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생산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슈가 되게 담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항상 여성 단체라는 이름만 듣고 너네는 여성 관련된 인권만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되게
너네 얘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단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체들과 연대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실은 페미니즘인 거라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회 구조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차별받고 배제되느냐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회에서 그때 사드 배치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100일 동안 그 반대하는 시위를 한번 해보자 하고 시내에 나갔었어요. 근데 밑에 광주 여성 민회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단체에서 이런 거 왜 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단체는 정말 여성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되게 편향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은 왜 너네들 장애인 인권만 생각해? 되게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 안 듣잖아요. 근데 여성 운동은 이상하게 왜 여성들만 생각해? 너네 되게 편향적이고 이기적이야 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 굉장히 분노가 화가 많이 나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민주주의라는 거는 되게 거대 담론인 것 같고 여성주의라는 거는 그 밑에 되게 하위인 것처럼 다뤄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검은 시위 기획을 했었는데 백남기 농민 관련된 이슈가 터져서 아 이거 이슈에 동참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검은 시위를 조금 미루고 이번에는 이거 백남기 농민 관련된 이슈에 대한 피켓팅을 하자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17일날 그 전야제에 참석을 했었어요. 저희 비누 활동가랑 같이 근데 비누 활동가랑 했던 얘기가 우리는 언제쯤 당일날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이슈를 얘기할 수 있을까를 실질적으로 고민을 했거든요. 실은 광주 지역에 5.18이라는 이슈가 엄청나게 큰 이슈이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다 청산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때 전야제 때도 얼마 전에 자기 아들 시신을 찾았다고 하시는 어머니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되게 울먹이면서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아직도 이 아픔이 되게 씻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 아직 치유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날 올라왔던 게 되게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오셔가지고 얘기했었고 그때 백남기 농민 같이 활동하셨던 농민분들도 오셔서 같이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기에 왜 우리 이슈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강남역 살인사건 관련된 여성 혐오를 더 이상 멈춰달라는 이슈도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활동가부터도 광주 지역에서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광주에서 태어났거나 하는 활동가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부터도 아 5.18 추모 주간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나오는 거 괜찮을까라는 스스로의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이슈가 어떤 이슈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질적으로 5.18 그 5월 어머니회에서 세월호 가족들한테 찾아가서 되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충분히 이거 연대할 수 있는 이슈가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쯤에는 조금 우리끼리 기획을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논의하면 좋을까? 광주 지역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그걸 조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차명숙입니다. 지금은 58이 됐죠? 80년 5월에는 만 19세. 아, 37년이 지났습니다. 일단 분류를 하자면 저희는 방송팀입니다. 방송팀, 헌혈팀, 치사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내가 하고 있는 방송팀, 제일 처음에 가도 방송을 시작한 많은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꼽힌다면 중학생들이 제일 어려워요. 얘네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줄까 5월을. 근데 그래도 이제 강주니까 조금 다른 지역 중학생들보다는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 제일 두려운 거는 그 37년을 겪으면서 여러 친척이나 또 부모, 이웃을 통해서 얘네들이 나름대로 또 혹시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그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그걸 또 접근해서 이렇게 몸에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일까라는 그 굉장한 걱정이 많죠. 애들이 밥을 먹지 못하죠. 그럼 그 군인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19살짜리가 모르죠. 모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강조 씨를 말린다. 군인은 와 있다. 방송은 되지 않는다. 신문은 되지 않는다. 전화는 통화되지 않는다. 그럼 이걸 강조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학성기를 잡았던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앞에서 죽어서 오고 곤봉으로 맞고. 강주 시민 여러분, 당신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방에서 편하게 주무실 수 있냐고. 나오시라고. 지금 20일날 도청은 7시까지 나오시라고. 7시, 아침 7시까지 집합을 한다고. 저는 일단 5월 어머니집 회원이고 5월 민주여성회는 전국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어머니회가 아니라 그것도 5월 민주여성 5월 여성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5월 여성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5월 어머니 집, 5월 어머님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잡혀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죠. 5월 어머니 집은 그러한 지금 잠깐 제가 얘기했듯이 여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 어쨌든 5월 어머니 집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참석한다는 게 약간 부담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민주 여성이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진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사자들 중심으로 하자. 그러면서 당사자가 중심이 되지만은 전국의 활동가들을 좀 함께하는 활동가들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많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전국의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5월 민주 여성은 당사자들이 어차피 나이를 먹어가고 당사자들이 당사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서로 자기 감정에 격해서 그 부분에 너무 치우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만 하게 되죠. 자기 거. 근데 본인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성들이 어디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이 강주라는 이 틀 안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최후의 진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교도소 안에서 알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강주를 떠난 지가 몇십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주 시내 쪽에 전반적인 거는 나름대로는 이제 강주가 가져온 역사가 있고 또 여성 개몽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활발하고 또 여성의 목소리나 또 사회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강주는 전국에서 선두 역할을 한다라고 전 지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어느 면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지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록을 37년 동안 남자들의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 학교의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에 대한 그 기록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목소리에서 먼저부터 시작을 해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차별을 확실하게 두고 있죠. 그래서 여성들은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지 않고 왜곡이 많이 돼 있죠. 필요로 할 때 수많은 남자들 속에 여성 하나가 필요하다 하면 그 여성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그 한가운데 두는 내 거를 남의 것도 내 거로 만들고 남이 한 것도 내 거로 되고 친구가 한 것도 내 거가 되고 다 내 거가 돼서 내가 영웅화 되고 내가 그게 너무나 유명인이 돼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가 지금 내가 살아서 내 역사를 보고 있는데 수많은 역사가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가짜도 만들어서 이걸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갖다 주고 내 친구가 죽고 없는 그 기록도 내가 했다 갖다 주고 또 숨어서 이 부분이 아파서 발발발 떨고 숨도 죽이고 미안해서 살고 있는 그 부분도 내가 했다고 갖다 주고 아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서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한 기록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와 지금까지 오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기록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 건지 굉장히 기록에 대한 부정 그럼 과연 우리 80년 5월은 기록을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죠. 이거는 역사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지 그게 두려운 게 아니겠지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너네들이 지금까지 30년을 넘도록 기록해온 그 자체를 부인하기가 무서운 거겠지.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게 두렵니? 그게 두렵다면 나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10년 전만 해도 광주에 와서 살고 싶었는데요. 제가 누구에게 광주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몇 사람이 광주 오는 걸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살아야 안동도 좋아야 광주가 뭐가 좋다고 광주로 와냐 광주야 별로 좋을 거 없어야 계속 말리시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내가 광주에 와서 살고 싶은데 아 그래서 왜 내가 광주를 그냥 광주가 힘드나? 안동이 더 좋은가? 그래서 안동에 살으라고 그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명수이가 광주에 오면 좀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여자로서 할 얘기를 다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광주에 방 하나 얻어놓고 지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같이 움직여 보려고요. 광주드림의 양유진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1년차 됐고요. 네. 제가 썼던 이 기사는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가 동등한가? 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당시에 메갈리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어떤 페미니스트와 메갈리아 자체에 대한 분명한 구분 없이 일방적인 비난 같은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 당시에 이 기사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성우가 페미니스트 티를 입었다는 이유로 메갈리아다라는 낙인을 찍히면서 뭐 그 계약이 해지가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에 비롯돼서 좀 논란들이 발생을 했었고 거기 관련돼서 이야기를 써야 될까 쓰지 말아야 될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총대를 한번 내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쓰게 된 거였죠. 네. 굉장히 최근 올해까지 이렇게 댓글이 달렸을 줄은 몰랐네. 아,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읽어드렸던 재미있는 막 기사가 댓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을까? 아 근데 제가 이 인상 깊게 보았던 게 그 좀 쌍욕이 섞여 있어서 네, 정확히 좀 문말을 시키면 뭐 대우해주면 권리인 줄 안다고 결투제를 만들자 공평하게 그냥 맞다이를 까자 주먹 대 주먹으로 이런 용기도 없는 여자들이 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댓글 중에 하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메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한 유공자들을 모욕했죠. 잘 죽었다고 조롱하고 광주일보에서 광주일보가 아닌데 광주일보에서 광주 민주화 정신을 짓밟은 세력을 옹호하다니 기자님 목숨이 몇 개세요? 라는 뭐 댓글 같은 것도 있었고요. 반응이 아예 없거나 엄청 뜨겁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언론사 자체가 그렇게 대중적인 언론사는 아니다 그런 게 있어서 묻히려면 얼마든지 묻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심 이게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 반반 기대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의외로 반응이 있네. 그리고 그 반응들이 예상했던 것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질 않는구나 라는 게 제일 인상 깊었죠. 그러니까 그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메갈리아, 쿵쾅이, 뭐 남포분전 혹은 뭐 여성 자체에 대한 비하 기타 등등 혹은 근거 없이 이 언론은 편향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비난들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었고 그 외에 조금 더 특이했던 거는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틀을 갖고 와서 굳이 이런 지점들을 훼손했다 광주 정신을 훼손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웃겼죠. 겨우 고작 이런 정도로 훼손될 광주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주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이룩되지 않은 거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이 광주 내에서도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 게 이루어졌다면 여긴 유토피아겠죠? 그리고 불편함을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페미니스트라고 밝히기 어려워하는 대학생들이나 마스크를 쓰고 여성운동을 하는 여성활동가들이나 혹은 그 외에 수많은 성폭행, 성추행, 가정폭력, 아내폭력이라는 말이 정확하죠. 여러 여성 관련된 문제들을 완전히 벗어난다면 그게 진짜 광주 정신이겠죠? 근데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했으니까 아직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완전한 평등에 다다라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메갈리아 이전부터 여성운동이 끊임없이 이런 지역 내에서 사회운동이라고 할 때 눈치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3월에 그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뭐 굳이 전 전남대학교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대학생들이 뭐 각자 개별적으로 페미니즘이라는 뜻을 가지고 소모임이나 혹은 뭐 독서 학회 뭐 그냥 모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각자의 활동들을 시작하는 그런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을 했길래 그 친구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학 내에서 뭐가 여성 혐오가 발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페미니스트라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드러내지기가 조금 두렵다 라고 하는 학회들도 있고 얼굴을 드러내기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까지는 내보냈어도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불안감을 그냥 저희는 존중을 했고 손 정도로 타협을 한 거죠. 그 같이 이야기를 했던 어떤 20대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에도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20대 여성이 밤길을 광주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술이 취하든 술이 취하지 않든 심신미약의 상태든 아니든 뭐 귀 이어폰을 끼고 있더라도 등 뒤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주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전 사실 생각을 해요. 그게 여성이 생존의 위협을 겪지 않는 곳, 그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약으로 민주주의의 안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 저희 단체가 이번에 또 상담병사 한 명 더 추천해 주셨습니다. 광주여성재단 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장 고보혜입니다. 네, 그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 성평등 지수를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성평등 지수를 개발하고 생산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2011년부터는 지역별 성평등 지수까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경제활동 분야, 의사결정 분야, 교육 직업 훈련 분야, 복지 분야, 보건 분야, 그다음에 복 안전, 그다음에 가족, 문화, 정보 분야 여덟 분야의 지표들로 만들어져 있고 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발표한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에 의하면 광주 지역은 2011년 이후에 계속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분야나 보건복지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광주 지역이 조금 점수가 중상위권으로 낮아졌던 이유는 계속적으로 안전 분야와 가족 분야에 대한 이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광주 지역이 이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에 있어서 격차가 크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력범죄 피해자에 있어서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80% 이상. 그 다음에 육아휴직자 성비 격차도 1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이 최근까지도 한 20, 30명 정도로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분야와 가족 분야의 이 성평등 지수가 낮은 것들이 광주 지역이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 지역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강역 의원, 그다음에 기초 의원의 여성 비율이 1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광주 지역에서 지지하고 있는 정당의 이제 당 규정 차원에서 여성 의원의 할당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강주 지역에서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실제로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이 됐죠. 그것들이 실제로 여성 의원들이 의회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은 이제 행정에서도 행정 공무원들의 여성 비율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것들이 지자체장들이 그런 이제 정책 결정을 하게 되고요. 예. 그것들이 이제 조금 기업의 임원에 있어서도 성비의
에 조금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업에서의 임원 성비는 사실 강주 지역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강역 및 기초원의 성비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성비가 높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의 이 성평등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강역 기초원들의 여성원 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더 노력해야 하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강주 지역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강주 지역이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맞벌이 비중도 다른 강역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근데 여전히 그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이 성별 고정관념들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가족 분야 또 실제로 저희들이 인식조사를 해봐도 여성들이 임금을 덜 받는 이유가 강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남녀 모두 다 보수적으로 답하시는데 예를 들면 여자들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답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요. 근데 실제로 교육 훈련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실제로 강주 지역에서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고학력자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인식, 사고 이것들이 강주 지역에서 사실 민주화의 성지라고 해서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평등 분야나 이 가족 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수적인 인식 개선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폐쇄적인 동네죠. 그래서 아까 강력범죄의 피해율 성비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이 강력범죄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강도, 살인, 성폭행 이런 주요 강력범죄들이에요. 강력범죄에서의 있어서의 여성의 비율이 한 80% 정도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성이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고 여성이 약자로 남성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동안 안전과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진행했었어요. 그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 남성이 느끼는 이 불안감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남성들은 밤 시간에 택시 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 못 느끼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이 밤 시간에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커요. 남자들이랑 얘기해보면 뭐 여자들이 약자냐, 특히 막 나이든 아저씨들은 여성 상위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 너무 이제 막 진짜 진부해 죽겠어요. 네. 주류화 정책이라고 해요. 이제 성평등과는 조금 다르게 이 성평등한 것이 예산과 그 정책과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성주류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성주류화 정책에는 성별 역량 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주축을 이룹니다. 근데 이제 성별 역량 분석 평가라는 것은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이 성차별적 요소가 없게끔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령, 계획, 사업들이 애초에 처음에 만들어지고 또 고쳐지는 개정 작업이 있고 이럴 때 반드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주 여성재단에도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센터가 이것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별 영향 분석 평가와 함께 성인지 예결산 제도라는 것은 이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아니라 재정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령 계획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예산이 집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산과 결산이 실제로 성차별적인 요소가 없고 성평등하게 수혜가 입혀지는지에 대한 저희가 모니터링 역할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지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강주는 이제 타 지역에서 평가하기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강주 여성단체들이 이 성별영원 분석평가의 컨설턴트로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감시적인 모니터링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이 지역의 전문가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강주가 비교적 모범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의회 의원들도 여성 의원 비율들이 높다 보니까 그분들이 성인 지적 감수성이 또 있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 법 재개정이나 자치법규 재개정이나 이런 과정들에 본인들의 이 성인적 감수성을 투여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행정에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반영되고 있고요. 네. 법 제도는 어느 타 지역보다 선도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강주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법 제도는 다른 선진국들을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실제로 뭐 출산율이 높은 뭐 프랑스나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오히려 법 제도는 굉장히 잘 고쳐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들이 그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인식 개선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인식이 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간극 차이들이 실제로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광주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법 제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들, 그러니까 여전히 뭐 여성가족부 없애자는 이야기는 항상 나오고 그 여성 인권, 뭐 양성 평등 이런 이야기 하면은 남성들이 되게 막 소스라치게 혐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전 정책, 그 다음에 이 가족 정책에 대한 이 성인지적으로 점검이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이 정책들이 이 성별 고정관념을 계속 양산해내거나 성차별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계속 진행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이 성인지적 점검과 함께 우리 강주광역 시민으로서 스스로 내가 가정 안에서 또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혹시 이 성차별적인 시각으로 평등하지 못한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고 있지 않은지 내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한번 그 성차라는 네, 가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강주 여성재단이나 강주 광역시나 또 우리 활동가들이 이 인식 개선을 위한 계속 이 활동 캠페인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뭐 이런 이 제작 과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함께 목소리 모아 부르면서 대여송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자, 팝! 우리는 지난해 초반 광장을 거쳐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광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집본부 광주지부 지부장 신복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신창초등학교에서 7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7년 전에는 아이를 키웠죠. 예, 제가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저도 그만두고 9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첫째, 둘째 육아를 하고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해서 이제 둘째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신창 초등학교에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도 9년의 경력 단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돌봄 교실이 위탁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게 위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감 직고용이 되는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네, 직고용이 됐어요. 이제 직고용이 되면서 저희는 이 안에 있던 여성 노동자들이 전부 다 고용 승계가 되는 것을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뭐 형평성이 떨어진다, 뭐 평등하지 않다, 뭐 청년들에게 모든 일자리를 오픈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면서 이제 저희 여기서 현장에서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고용 승계가 되지 못해서 투쟁이 길어졌죠. 그 안에는 가장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특히나 요새는 이렇게 이혼율도 높아지고 예. 그래서 가장들도 많고 아이를 둘, 셋 키워야 하는 가장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는 전부 다 생계형 노동자거든요. 예, 그냥 뭐 용돈 벌이, 뭐 아이들 학원 벌이, 학원비 벌이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생계를 위한 노동자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장희국 교육감님과 교육청 직원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길 때까지 우리 노동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환하게 웃으며 함께 놀고 함께 배울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해 다니시면 저희가 직접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 보일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잘리면 잘리는 대로 길거리로 저 눈물이 엄청 많아요. 네, 눈물이 엄청 많은데 이게 이제 지금 그 노동조합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날은 정말 울지 않아야 되겠다. 저들이 보고 있으니 나를 얕잡아보면 안 되겠다. 전혀 꿀리고 싶지 않다. 머리는 자르면 다시 길면 되니까. 예. 영원히 그 상태로 살아야 한다면 눈물이 나겠지만 또 자라니까 벌써 많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울지 않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고 진짜 실제로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는 눈물이 좀 났지만 예, 그때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아주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저는 2014년, 그러니까 학생 때도 그냥 이런 의식이 전혀 없이 살다가 예, 전교조 때, 이제 전교조가 창립할 때 제가 고1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한다고 해야 돼서 그냥 동참하는 정도.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내일이 되니까 뛰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없어지는 일자리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뭐 4년이 되었으니 나가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내 일자리를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내일이 되니까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2014년 겨울부터 하게 됐습니다. 여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거든요. 예. 오체투지, 삭발, 옥상도 가고 그리고 지금 그 옥상 간 선생님들이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여성폭력은 특정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타깃으로 삼는 우리는 여성, 남성, 장애인 피해자입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적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그런 잣대로, 그러니까 생계형 노동자들이 아니고 다 학원비 벌이, 용돈 벌이 이런 거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의 그 절박함이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성 비정규직의 투쟁이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없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한다고 판을 크게 벌리긴 했거든요. 네. 여성으로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사회적인 편견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으로 일한다는 것은 그나마 학교는 덜할 편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 예, 이런 일반적인 곳에서는 일자리도 없, 특히나 광주는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또 경력 단절과 또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죠. 예. 광주에서 여성으로 일하는 건 참 힘들다. 네.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저희 이제 그건 참 불만인데 남편이 못 가게 한다. 그 말이 정말 안 되죠. 정말 화가 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내가 무슨 남편이 나의 보호자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이 못 가게 한다. 뭐 면담을 가자, 교육청 면담을 가자 하면 내가 가면 별로 교육청에서 심각성을 모른다,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남편이 절대 나서지 말라고 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딸인데 광주 살라고 할 수 있겠어? 힘들 것 같아. 네. 광주에서 여성 노동자가 될 텐데. 이무리언의 희생곡을 반주에 맞춰 힘차게 지청하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이 나의 동료가 앞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조지아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있을 국민참여 재판에서도 여성 노동자의 자긍심과 완강한 투쟁을 진행하여 2010년 12월 1일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단위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죠? 보호사에 대한 가치를 별로 쳐주지 않고 홀대하는 신입하고 똑같다. 거기에서 뽑아드리는 신입하고 똑같다. 진짜 이상한 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랑 다른 게 아닌데,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고민이 항상 들긴 했어요.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항상 외쳐왔던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외칠 건데, 그러면은 누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냐. 이거를 잘 알고 계속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만 끊임없이 깨달으면 되는 것이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바뀌는 거잖아요. 글쎄요, 이걸 솔직하게 제가 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평등 이슈 관련해서는 한참 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실은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한참 멀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 한참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5.18 관련된 이슈라던가,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것 같은데, 성평등, 양성평등이라는 것도 실은 지금 조금 어렵지 않은가, 양성평등이라는 거라는 개념이 되게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운동 방식이 실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은
실질적으로 어떤 독재자라던가 어떠한 절대적인 악으로 상정되어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다 같이 싸워야 하는 문제였다고 하면은 페미니즘 운동은 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부터 달라지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운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무언가 바뀌어야 되는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 되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직설인가? 근실 내 가능한가라고 물으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막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20대 여성들과 혹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운동들을 해왔던 분들이 함께 응집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일으켜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성평등 지수도 올라가고요. 이거는 단순히 그 현상만이 아니라 이 성평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책 결정자 또 이 정책 참여자가 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기적 감수성을 가지고 실제로 관심을 기울이면 반드시 성평등한 사회가 옵니다. 그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가 언제죠? 언젠가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좀 더 변화된,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달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럼 몇 년이죠? 어느 지역보다 그래도 강주 여성들은 80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깨어있는 여성, 그 80년을 지난 지금도 그 학생들은 그래도 강주의 학생들은 강주의 여학생들은 그래도 다를 거다 라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생각하죠.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헤쳐나가고 나름대로 계속 재생되는 그런 힘, 그런 점을 또 인정할 필요도 있죠. 그 우리가 100% 다 내 마음에 들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일이. 그런 재생되는 그런 힘, 나름대로의 또 다시 이렇게 전국으로 밀어내는 그런 힘, 그거는 또 인정을 할 부분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